이어서 올해 두 번째 환경 동등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는 초중고생이 모두 함께 참여하면서요. 부모님들도 함께하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인데요. 최후의 1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참여하면서 재미있게 환경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환경 리더를 키우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하니까 어때요? 세상 깨달았어요. 환경을 앞으로 좀 더 집에 있는 책들도 그냥 놔두지 말고 읽어가지고 그 좀 더 환경에 대한 지식도 배우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매 알게 되면 애들한테 얘기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도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환경발전에 파이팅!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공간입니다. 네, 그런 공간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생활 습관화되어 있어야 그것이 쉽게 실천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라나는 가정에서 이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키워 한다면 우리 환경이 한켠 더 잘 보존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엄마 화이팅!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건지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응원의 박수 주시겠죠? 예, 좋습니다. 우리 에코맘 코리아에서 너무 우리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것도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또 제가 최근에 미래환경연구포럼을 전문가 한 200여 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포럼하고 에코맘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면은 많은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화이팅! 에코맘 화이팅! 네,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행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희망과 꿈과 비전을 아이들이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이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이 아름답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교육을 하는 큰 전제 위에는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편안한 그리고 언제나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이 언제나 전제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에코맘이 하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환경과 관련된 지식을 확산하기 위한 이런 골든벨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아이들의 습관 속에 친환경적인 이런 지식과 이런 습관을 많이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코맘의 이런 골든벨 모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